KBS ETV 불후의 명곡은 무려 32주 연속 동시간 1위로 토요일 불후 천하를 이루어가고 있는 최강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12일 방송되는 KBS ETV 불후의 명곡 619회는 Rock in Festival in 울산 특집 2부로 꾸며지게 됩니다. 찬우님은 MC로서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우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에서 태어난 이찬원이다 라고 본적 주소를 술술 읊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에 김준현이 울산의 아들이다 라고 추임을 넣고 이찬원은 맞다며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찬우님은 벅차오른 듯 오늘 하루만큼은 로커로 살아가고 싶다. 너무나도 멋지고 화끈한 무대였다 라고 소감을 전해 이번 록 페스티벌 인 울산의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습니다. 찬우님은 끝까지 무대를 즐겨달라며 관객들과 함께 록 사운드에 푹 빠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록 페스티벌 인 울산은 역대급 조화의 라인업과 뜨거운 열기로 많은 팬과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토요일 1부가 방송됐으며 2부는 오늘 12일 전파를 탈 예정입니다.